역사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인류 역사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열두 지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오늘날 유대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네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네 명의 부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홉 번째 태어났던 아들이 두 번째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생 순서로 보게 되면 당연히 아홉 번째 태어난 이 아들은 아홉 번째 복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오늘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 아홉 번째 태어났던 이 아들이 놀랍기도 유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서열에 세우는 오늘 이 귀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람 이름은 이사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출생 배경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태어난 동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레아 어머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뜻은 들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 다시 말해서 이사갈의 아버지 야곱은 이사갈의 어머니 레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관심이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들소라는 이미지 그대로 야곱이 바라보는 들소의 이미지를 가진 레아의 모습은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동생 라헬이라는 이 여인에게 마음을 뺏긴 야곱은 14년 동안 처갓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14년 세월을 보낸 후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4년이 흐른 후에 꿈에 그리던 라힐이라는 여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친정아버지 라반이 이 맞이되는 큰딸 레아가 너무나 못생겼고 도저히 어디 출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친정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라힐이 들어가야 될 첫날 밤에 레아 큰딸을 야곱방에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야곱은 첫날 밤을 지나자마자 이 레아를 버려버립니다. 소박을 맞게 됩니다. 자신이 못난 것 때문에 자신이 부족한 것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많은 상처를 가졌던 이 레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녀의 복을 주시게 됩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사갈입니다. 어느 날 큰 아들 루벤이 들에 나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합판체를 채취해서 왔습니다. 합판체라는 것은 하나의 식물입니다. 이 식물 이름을 가르켜 두다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만드나이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합판체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 식물은 어떤 것이냐면 불임증을 치료하는 하나의 약초입니다. 대단히 또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온통 주변이 사막지대인데 이 합판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막을 헤매고 다녀야 합니다. 큰아들 루벤이 이 합판체를 채취해서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 합판체는 5월달에서 6월달에 피는 식물입니다. 대단히 꽃이 아름답고 향기로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임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가장 약효 중에 최고의 특효약으로 여겼던 것이 합판체였습니다. 오늘 이 합판체를 가지고 왔던 레아의 큰아들 루벤으로부터 이 합판체를 받았던 이 레아의 모습을 이 광경을 라힐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당시 라힐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합판체를 채취해서 갖다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 합판체가 고가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라힐은 합판체를 먹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니이며 같은 부인인 레아에게 제안을 합니다.
합판체를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대신 남편이 오늘 밤 언니와 함께 동침하세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레아가 합판체를 라헬에게 대신 주고 대신 남편과 함께 그날 밤에 동침하게 됩니다. 여기서 태어났던 아들이 바로 이사갈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사갈의 이름의 의미는 창세기 30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값을 주고 샀다고 해서 바로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당한 대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값을 주고 이 아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다 이러한 의미로 바로 이사갈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사갈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고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어머니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습을 봅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살아가는 부모님들 엄청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노고의 땀을 흘리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그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노력 없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노력의 땀을 흘리는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는 그 수고의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마지막 책에 보게 되면 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마르나타 신앙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성경 강조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오늘 수고의 값을 하나님께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도 감사한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되면 교회가 여기까지 서게 된 그 배경에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적인 눈물과 헌신적인 땀이 있었습니다. 교회라서 다 똑같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헌신 속에서 그 수고의 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오늘 현장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부지런합시다. 게으르지 맙시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깁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곳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도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이런 축복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렇다면 이사갈이 받았던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 가운데서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미, 지혜, 부, 상징이 바로 이사갈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서 최고의 미인들이 많이 배출된 집안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갈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가장 아름다운 미인들이 많이 배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계각층에 지금은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다 흩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가운데서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이 사람들에게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늘날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어떻게 해서 왔을까요? 성경은 바로 이사갈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 수많은 양떼들 가운데에서 이사갈을 상징할 때 건장한 나귀가 꿇어 앉아있는 모습이라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갈을 가리켜서 예언하는 이 말씀은 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체구가 작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보통 양들보다도 몇 배나 체구가 큽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꿇어앉아 있습니까? 대단히 온순하고 순종하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 나귀는 우리가 유대 지역을 여행을 하다 보면 나귀한테 가장 무거운 짐을 많이 지웁니다. 가장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이 나귀의 모습. 그런데 대단히 건장합니다. 대단히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튼튼한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실제적으로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깃발 가운데 이사갈 깃발이 나귀 깃발입니다. 나귀의 모습은 어떤 것을 연상하십니까? 대단히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나귀는 가장 입에서 울음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묵묵하게 주인이 시킨 대로만 일을 하는 것이 나귀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이사갈은 태어날 때 어머니가 값을 지불하고 태어났듯이 이사갈은 늘 노동에 땀 흘리는 수고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쉴 곳을 보면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면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내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하고 내려다보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안 보셔도 돼요. 정확합니다. 창세기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쉴 곳을 보면 좋게 여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늘 쉬고 있는 사람은 휴식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런데 땀 흘리며 수고한 이 노동 후에 오는 이 휴식 시간은 대단히 기분이 좋은 그런 휴식이 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휴식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놀고 있는 사람에게는 휴식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쉴 곳을 보면 좋게 여긴단 말은 그가 엄청난 노력에 땀을 흘리고 난 후에 그는 안식할 때에 그는 쉬고 있을 때 그것을 너무나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보면 아름답게 여긴다 있습니다. 토지가 어떤 것입니까? 일터를 말합니다. 일하는 자리를 보면 늘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게 되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직장이 싫습니다. 때로는 지겹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일터를 아름답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자신도 느끼지 못한 에너지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내 일터를 그 토지를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일을 할 때 늘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이 가정생활이 반복되는 생활 속에 때로는 짜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자리가 내 일터가 아름답게 볼 때 항상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전부 봉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때로는 억지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직분을 아름답게 연기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는 고달픕니다. 때로는 피곤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항상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일하고 난 뒤에도 때론 들려오는 소리는 섭섭한 소리 들릴 수 있습니다. 시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터를 토지를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에게 오늘 이사갈의 축복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 보면 밤낮 없이 이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늘 고민합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경영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사업이지만 그런 그 일터를 바라볼 때마다 아름답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갈의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대단히 고달픈 일입니다. 짐을 맨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멍에를 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15절에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배하지 않습니다. 압제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핍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압제라는 것은 어떤 무거운 중량감, 중압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스트레스가 우리를 짓누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러나 항상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사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군림하지 않습니다. 늘 섬기는 자리에서 늘 있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건장한 나귀의 모습이 이사갈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축복을 할까요? 계속되는 말씀을 성경을 추적을 하면 신명기 33장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막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가정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의미합니다. 너는 항상 너 가정이 늘 축복이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교회 생활이 늘 즐거운 은혜 생활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며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백성들을 불러서 산으로 불러 올리면서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 전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신명기 33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바다에 풍부한 것을 얻을 것이며 모래 속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풍부한 것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다는 오대양 육대주에 다 뻗어 있습니다. 바다에는 무진장 엄청난 자원들이 물속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세계에서 놀라운 축복이 너를 통해서 이 바다에 흡수되어 있는 수많은 축복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모래 속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한다 그랬습니다. 모래 속에 감추인 보배가 어떤 것일까요? 대단히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성경 속에 나타나는 모래 속에 감추인 보배가 있다 했는데 도대체 모래 속에 무슨 보배가 있을까요? 이사갈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이 열두 지파는 모세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시게 되고 대제사장이 입는 제사복에 어른 한 뺨 되는 이런 판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게 동서남북 다시 말해서 정사각형에 어른 한 뺨 되는 이런 모양의 판이 달려 있는데 여기 12개 보석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12개 보석을 달 때에 당연히 출생 순서대로 보석을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보다 뒤죽박죽이 되게 만듭니다. 가장 앞에 당연히 루빈이라는 큰 아들 보석을 상징하는 보석을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아들 유다라는 이 아들의 보석을 앞에다가 달게 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사갈은 아홉 번째 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출애굽기 28장 17절에 보게 되면 첫째 줄 두 번째에 황옥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이 황옥 보석이 바로 이사갈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인데 토파제라고 부릅니다. 이 토파제라는 보석은 어떤 보석이냐면 황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석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보석이 어디 있느냐면 홍해에 바다 한가운데 섬이 여기저기 더문더문 무인도도 있고 유인도도 있습니다. 많은 섬들 가운데서 안개가 자욱하게 끼인 날 배를 타고 그들이 바다를 나갑니다. 그때 안개가 자욱할수록 섬에서 유난히 반짝거리는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바로 토파주 보석에서 발산하는 빛입니다. 때로는 절벽에 이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때로는 모래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보석은 대단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개가 자욱한 날 자칫 배를 항해하다가는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산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건 모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세 가지, 그들이 전해진 대로는 고대 근동 지역, 특별히 중동에서는 세 가지 이 토파즈 보석에 관한 유래가 있습니다. 이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집에서 미인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것과, 그리고 대단히 집안에 지혜로운 자손들이 많이 태어날 것과, 그리고 많은 부요, 다시 말해서 많은 재물을 가진 물질의 축복이 자손들 가운데서 주어진다는 이러한 속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석 가운데 하나가 이 토파즈 보석입니다. 이 보석을 가장 선호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반드시 부모님의 수고의 땀은 그 자손들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 땅에 노력 없이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것은 때로는 노동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헌신적인 열심 있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의 생명이 어떤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예리로 이 땅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가장 고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갚을 길 없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땅에 내려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는 다 사해지고 우리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죄 씻음 받고 난 후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는 갚을 길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죽도록 충성을 해도 우린 그분의 은혜를 보답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를 가리켜 마태복음 27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값이라고 말씀합니다. 값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피값일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섬기는, 각자가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 신들 가운데는 어느 한 신도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그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신은 없습니다. 단 한 분,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주님을 가르쳐서 이렇게, 그러므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는 이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 이 속량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몸값을 지불하고 죄인들을 자유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나는 속량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몸을 드려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나도 내 값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작은 것입니다.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가장 작은 것이라도 내가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의 피로 사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피값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에 축복받은 것을 감사하십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사갈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항상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여러분 각자 주어진 생활 속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향해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부지런히 찾고 찾으면 반드시 나를 만나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드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축복은 주어집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이 되시고 후회 없는 우리가 삶을 사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